교토의 장인이 수공예로 만든 명품이에요. 원래는 우리 홍석 씨가 예전 여친한테 선물하려던 건데. 제가요? 행운의 주인공이 제가 됐네요. 그치만 홍석 씨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제가 낙찰받으려고요. 좋습니다. 1번 장인 정신을 만든 수공예 명품 손거울입니다. 자, 그러면 얼마부터 호가일까요? 100만 원 할게요. 100만 원 나왔습니다. 110. 110 나왔고요. 120. 120만 원입니다. 기부자가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한데요. 150. 150만 원으로 쭉쭉 올라갑니다. 200. 200만 원 나왔는데요. 자, 그러면 자유롭게 호가하겠습니다. 현재 가격 200만 원대입니다. 어쩌려고요? 상투 잡전이 빠질 거예요. 저 여자 무주목이고. 300. 300. 300이요? 100만 원이 뛰면서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. 놀랍습니다. 네, 300만 원? 더 없으시면? 400. 없네? 400이요? 400만 원입니다. 별것도 아닌데. 자, 더 이상 없다면 카운트 하겠습니다. 500. 500이요? 500이 나왔습니다. 500이 나왔습니다. 놀랍습니다. 더 호가 있으십니까? 올리시겠습니까? 올리시겠어요? 더 이상은 무리네요. 그렇다면 카운트 하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, 낙찰입니다. 알면 뒤집어질 텐데. 이게 누군지 알고 있어. 부모 잘 만나서 세상 무서운 거 모르는 철딱선이. 야, 너 죽을래?